전문 체조 강사의 시범에 맞춰 경쾌한 동작으로 리듬을 타며 몸을 풉니다.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고 다소 생소하고 서툰 동작이지만 강사의 동작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해봅니다. 울진군과 울진군 체육회와 함께하는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형해읍 사무소 옆 광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진군에서 계획해가지고 이제 그 울진 군민들의 이제 건강을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 기지 지금 울진읍에나 지금 함면이나 쭉변이나 기지 실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가 그래도 우리 평해 주민들을 그래도 이게가 아침에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읍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저 평해도 한번 아침 건강 체조를 하자 이래돼가지고 군에 신청하게 되어서 지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체조 강사와 함께하는 평해읍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아침 체조를 통해 상쾌한 마음으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과 경쾌한 음악에 맞춰 배우기 쉬운 체조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평해읍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침 건강 체조 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로 전문 체조 강사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아침 체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을 즐기며 할 수 있습니다. 저 나름 보람도 있고요. 저도 이제 아침형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젊은데도 예,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하고 있거든요. 매화면이랑 평해읍이랑 두 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 평해읍이 솔직히 제 고향이에요. 여기 평해읍 직산리가 제 집인데 이제 올해 우리 주무관님께서 평해읍 읍사무소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도 여기고 하다 보니까 봉사차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어르신들 잘 따라하세요? 처음 치고는 괜찮으세요. 이제 이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스텝조차 안 되는데 그래 점차 뭐 하나하나 집어주니까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시겠죠?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영되고 있는 체조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동작과 율동이지만 체조를 하고 난 후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움을 느끼며 입소문을 타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 많이 하세요? 평소에는 조금 일 안 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안 그러면 회관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 좋아요 근데? 네. 몸이 완전히 풀리셨어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매주 나오실 건가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방영서 평해읍장은 아침 체조 교실은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